티는 와인과 같이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산지별로의 특징들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.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기호가 분명해지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쪽에 그 여러 가지 음료들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요. 그 안에서 티의 세계들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고 많은 그 음용을 통해서 그 차에 숨어져 있는 맛과 향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시고 여러 다양한 종류들의 차들을 그 고객들에게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티 소믈리에라는 부분들이 국내에 많이 생소하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단은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.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작년에 되어서 자격증을 지금 발행하고 있고요. 관련된 서적들 이런 것들을 출간하면서 바른 그 티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. 사실은 차하고는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쭉 해왔었고요. 우연치 않게 차라는 아이템에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커피 산업하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. 10여 년 전에 비하면. 근데 그 10여 년 전에는 상당히 커피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지만 처음에 받았던 건 일본 요코하마에서 받았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그런 티 교육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기회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티 소믈리에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는 사실은 이 오감에 대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오감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향과 맛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겠지만 아무래도 향은 그렇게 강한 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면서 은은한 향 속에서 우리한테 주는 그런 그 아주 깊은 내용들이 많죠. 그래서 처음에 맡았을 때는 다 똑같은 향인 줄 알죠. 하지만 계속해서 마시고 그 향을 맡다 보면 그 안에서의 그런 다양하고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. 차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 교육하는 시점입니다. 많은 분들이 사실은 와인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했을 때 적포도주 그 다음에 백포도주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다가 지금은 산지별로 계절별로 여러 가지 그 환경별로의 그 다양한 와인들을 즐기면서 그 산업적으로 성장을 해갔죠. 티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부분인 거고요. 그 부분이 언제 될지 또 얼마나 빨리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가는 기회라고 봅니다.